검은색 바구니를 향해 동전을 던지는 운전자들. 간혹 동전이 도로 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. 지난 1996년 11월부터 징수한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입니다.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은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외곽을 연결하기 위해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. 경제성장과 함께 차량도 늘어나 혼잡도가 높아졌고 1990년대가 돼서야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돼 혼잡 통행료 징수가 시작됐습니다. 1996년 첫 통행료는 2,000원으로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2,200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. 27년 동안 두 개 터널을 이용해 도심을 드나들 때마다 혼잡 통행료 2,000원을 내야 했는데 이달 1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폐지됩니다.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땐 내지 않고 도심으로 들어갈 때만 2,000원을 내게 됩니다. 혼잡 통행료의 실효성 논란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. 외곽 방향 면제 시 터널 교통량은 5.2% 늘고 터널 인근 도로 통행 속도는 5에서 8%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양방향 면제 시 교통량은 12.9% 늘고 도심 주요 도로 속도가 13%나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서민들의 물가 부담 등등을 감안해서 일단은 2,000원으로 유지를 하되 향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. 서울시는 혼잡 통행료가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한 만큼 도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권준입니다.